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1.8%로 꼴찌를 차지한 기관, 바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국회 개혁 1번 과제로 선거제도를 꼽고 있는데요. 연말로 다가온 정치개혁특위 마감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텔레비전 토론으로 확인해 보시죠. 황재실 기자입니다.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혁 핵심은 각 정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여부에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20대 총선에서 사표가 50% 넘게 나오면서 내가 찍은 한 표가 올바로 반영되느냐 문제가 국민들에게도 깊이 각성된 때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기울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거대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역별로 가면 문제가 뭐냐면 권역이 좁아지다 보면 예. 아까 우리가 얘기한 비례성에 있어서 불비례성이 좀 더 높아져요. 오히려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대선거구로 가겠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한 상당히 좀 저항이 조직적으로 나올 것 같다. 선거제도 개혁과 맞물린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합의가 더 어렵습니다. 통계상 한국의 의원 정수는 많은 편이 아니지만 국민 여론이 부담스럽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지지하는 국민들 여론은 다수인데 그러나 의석수를 또 늘리자면 또 반대가 많고 이 간극을 어떻게 잘 해소하느냐 이게 이제 정치개혁 특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어느 정당도 확실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명을 비례로 하면 53명을 날려야 되거든요. 부산에 지금 지역구가 18명인데 네. 이게 한 14명 정도로 줄어야 돼요. 예. 그러면 선거구제를 또 바꿀 수밖에 없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선 이번만큼은 외부 전문가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회에 못 믿겠다는 여론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가 얼마나 특권을 내려놓을지에 더 집중돼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